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자, 오늘 보실 제품들은요, 그 제품이 아니고 제품들입니다. 좀 이게 뒤에가 많으시죠? 많은데, 그, 소위 말하는 빅3가 네, 빅스리. 뭐, 온라인 악기 쇼핑몰이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많잖아요.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가장 많이 고객님들이 찾으시는 그런 제품, 새 우리 이만 제품입니다. 있어요. 구성이. 아, 뭐 하여튼 뭐 요 이렇게 새 제품들이 많이 나가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태클을 걸으시면 힘듭니다. 진짜. 예, 하여튼 하여튼. 예, 이렇게 새 많이 나가는 제품을 저희 프리버드에서 이렇게 팩으로 그렇죠. 예,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일 많이 하시는 제품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많이 그, 물어보시죠. 예, 예, 많이 물어보시죠. 그 굉장히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입에 예, 도움이 되고자, 그렇죠. 뭐, 이렇게 한번 모델별로 요거, 이제 장단점과 뭐 이제 이런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비교하는 차원에서 한 무대에 세워놓고, 저희가 한번 뭐 비교 아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고요. 기존에 한 번씩은 다 투데이스 기어나 영상에 나왔던 제품이에요. 뭐, 독립적인 제품에서 한 번씩 다 예. 나왔습니다. 요거 얼마 전에 제가 찍은 제품 맞네요. 요거 쉽지. 근데 요것도 이제 패키지에 들어있나 봐요. 얘랑 예. 엮였죠, 이제 와, G50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뭐 알아보는데, 일단은 뭐 앰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타잖아요. 기타를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기타에 대해서 지금 한부터 한 번씩 조금씩 비교를 해볼게요. 뭐 어떤 거가 좋다 나쁘다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좋다 나쁘다를 우열을 판가름하기 힘듭니다. 맞죠. 사실 판매 순위로 보면요, G250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일 오래됐어요, 나온 지. 옛날부터 나왔기 때문에 누적 판매로 보면은 그렇죠. 제일 오래된 건 짬밥으로 맞는데. 치면은 뭐 병장급 정도.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단기별로 봤을 때는 사실 용호쌍밥 거의 비슷해요. 이게 흐름이 진짜 그래요. 있습니다. 판매해야 되는 흐름이. 이게 많이 뭐, 나갈 때가 있고, 이게 많이 나갈 때가 있고, 이게 많이 나갈 때가 예, 있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거의 토탈되는 판매는 거의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장점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스윙에서 나오는 제품은요, S100이라는 제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콜트에서 나오는 제품은 다잘 G250. 아시는 콜트 G250. 그 다음에 데임은 데임의, 세인트 T250. 예, 세인트 T250입니다. 세인트 시리즈에는 또 M 시리즈하고 T 시리즈도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T250이 있고요. M250도 따로 있어요. 아, M250. 예, 엔진, 예, 근데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호가니 바들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이게 잡히나요? 브릿지가. 자, 브릿지는 새 모델 역시 요즘 가장 어떤 중저가 때 많이 찾고 박힌다는 윌킨슨이죠? 윌킨슨의 VS502 제품이 박혀 있습니다. 요 제품은 진짜 콜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데임이나 스윙에도 박혀 있고요. 픽업은 다 똑같은 싱싱 홈 스타일. 싱싱 홈. 싱싱 홈. 싱싱 홈 스타일이고, 뭐 자체 픽업이에요. 요 자체 픽업이고, 자체 자체 픽업이고, 픽업, 마이티 마이티 예. 픽업이고. 요거는 이제 게리 스나이더라고 미국의 커스텀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OEM을 받아 만든 스나이더 맥스라는 제품입니다. 자, 맞습니다. 요것만 그래서 보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둘다 원볼륨 원톤으로 돼 있고, 자, 5단 5A. 셀렉터고요. 5A. 그리고 새 제품 모두 다 뒤에 험버커가 그리고 이제 코일 줄게. 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로 변환이 되는데, 다 여기 보시는 탭 스위치 보이시죠? 이렇게 스위치 보이시고요. 꺾자. 콜트는 다 여기 보시면 코일 탭이라고 돼 있어요. 원조죠? 딱 이렇게 뽑아쓰는 부분. 푸시풀. 예, 푸시풀이죠. 푸시풀 이렇게 방식. 당겼다 했다. 요게 있고요. 데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요거에 있어서는 조금씩 갈려요. 그렇죠. 어떤 게 사용하기 편하냐? 예, 민우 씨 어떤 게 사용하기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편해? 예, 쓰기 작동하기 편한, 편한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예, 있죠. 그쵸, 그쵸, 치면서. 치다 보면. 저도, 전뭐 개인적으로 저도 토글 스위치를 좋아하는데, 고객님들은 또 요게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이게 계시고. 순간적으로 좀 예, 또, 뽑기가 요런 애매할 수 있죠. 데서도 이제 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플랫은 다 22플랫 플랫입니다. 22플랫이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재인데, 목재 보시면은 놀랍게도 스윙은 요거 좀 엘런데. 가장 많이 센세이션 했죠.
엘더 바디를 쓰고 있어요. 엘더를 쓰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요 콜트하고 데임은 베이스우드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바디 형태를 보면요, 전형적인 스트레이트 형태를 보고 있고, 요건 조금 바디가 변형이 돼 좀 커요. 예, 살짝 큽니다. 예, 그리고 요 G250은 뭔가 이렇게 살짝 변형을 그렇죠. 준, 이렇게 잡아 늘린 듯한 G 시리즈의 전형적인 바디라는. 자, G 시리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로즈우드야. 메이플하고 로즈우드가 둘 다 공존하는 모델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T250은 로즈우드와 메이플 시리즈가 나뉘어져서 색상이 그렇죠. 색상별로 나오죠. 그리고 G250하고 S100은 색상에 따라서 메이플이냐 로즈우드냐가 바뀝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흰색만 로즈우드가 메이플, 흰색만 나와요. 흰색만 메이플이 나와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 이것도 마찬가지 않나요? 얘는 나눠졌어요 이번에. 아 그래요? 네. 얘는 이제 또 선버스트만, 투톤 선버스트만 로즈우드고. 아 그러니까 투톤 선버스트에 메이플은 없는 거네. 그렇죠. 네. 요건 네. 마찬가지로 흰색만 제가 알기로 네, 메이플 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데임은 다 있는 거네. 색깔별로. 그렇죠. 메이플 로즈. 예. 네. 그러니까 선택이 폭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을 수가 데임이 있고요. 데임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예. 거죠. 그리고 저기 잡힐런가 모르겠는데 너트요. 너트 같은 경우는 그라파이트예요, 두 개가. 얘네는 예. 그라파이트.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본넛으로 돼 있습니다. 본넛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뭐 뒤로 돌리진 않겠지만 세 개가 예. 또 다 헤드머신이 달라요. 그렇죠. 제각각입니다. 예. 저거는 윌킨슨의 이지락이라는 그런 헤드머신인데 저거는 자체 락킹이 되는 모델이에요. 저 이제 줄을 매듭을 짓는 방식이 예. 자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다이캐스팅 네. 콜트 제품이고요. 예예. 요거는 좀 많이 아시는 글로버. 글로버. 예, 예. 글로버 제품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아실 수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뭐 로고체 보시면은 둘 다 이렇게 뭐 저거 뭐라고 그러죠? 뭐 금박, 은박. 뭐 예. 해가지고 좀 깔끔한. 동판 로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다 예쁘게 돼 있어요. 예. 좀 저가 모델들은 페인팅으로 이렇게 딱 돼 그렇죠. 있는데. 예. 이렇게 돼 있어서 다 멋있고, 오, 요건 뭐 버드아이도 촘촘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보다 보면은 이런 게 걸릴 때가 예, 있습니다. 뭐. 예. 저 다 그런 건 아닌 것 예, 같아요.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버드아이가 있다고 지금 예. 그냥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색상은 뭐 요거 선버스트도 있고 뭐 골고루 다 있잖아요. 예, 검정색도 있고 뭐 RMS 투톤 선버스트 예, 뭐 요것도 빨간색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강적인 뭐 요 제품 비교인데 사실 조금 헤드 모양도 다 다르고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거기서 거기죠. 다 예, 거의 비슷하고 예. 그래서 좀 제가 봐도 만약에 너한테 나한테 야 너 28만 원 줄 테니까 패키지로 뭐 살래 그러면 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네 진짜 많이 고민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어쩌면 아이씨 딴 거 살래 막 그럴 수도 있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보면 야 더 헷갈려 막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모르고 모양 보고 샀었는데. 네. 야, 더 헷갈리는데, 제가, 이건 뭐 여담인데요. 그, 매장에서 있을 때는, 세 개 중에 어떤 거 골라야 되냐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 그러면 그랬어요. 모양 보고 고르세요. 그렇죠. 모양을. 왜냐면 어느 정도 요즘에는 퀄리티가 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이게 20만원 후반대지만, 초반대죠. 초반입니다. 20만원 초반인데, 예. 옛날 한 2, 3년 전에 30만원 중후반. 예. 거의 그 정도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기타들이라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사실 그렇죠. 네,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사실 뭐 직접 네, 그리고 뭐 생산지도 이게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베트남. 네. 그쵸 뭐 다 그 동네네. 예, 다 뭐 조금 그 더운 데니까 네. 뭐 그 동네니까 그 종로에서도 지금 뭐 다 기타 잘 나오고 있고 예.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저희가 설명은 드렸는데 패키지 상에 보면은 또 나가는 제품은 거의 비슷해요. 뭐 케이블 드리고 예. 줄 드리고 튜너 드리고 케이블 드리고 예. 근데 콜트 G50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찍었던 아이바네즈 예. 요 ABZ 17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스윙이나 베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 연습용 앰프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운드 드라이버 SD 10. 15. SG15죠. 네. SG15. 요건 10W. 예. 요건 15W. 15W. 예. 그렇게 되고 베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요건 뭐 행사인데 요즘에 DVD를 이렇게 예, 강의용 DVD 찍으셨어요? DVD? 왜요? 중간이 안 가는데? 똑같이 있어요.
제가 이 사람만큼만 치면은 동영상 제가 다 찍어요. 기타 야, 동영상. 악플이 무섭긴 무섭네. 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드리고 거의 나가는 제품 똑같죠? 피디님. 예. 예.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예. 어, 뭐라 그러실? 튜너? 아, 튜너가 조금 다르나요? 아, 데임은 데임 거? 데임 튜너 들어요. 아, 예. 뭐 그거는 뭐 예. 데임은 데임에서 나온 튜너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저희 프리버드에서 구매를 해서 드리는 예. 튜너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렀을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사운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운드 테스트 뭐 사실 지금 뭐 김병호 선생님도 맨날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또 김병호 선생님이 치면은 네. 그런 게 있어. 네. 다 좋아 보여. 네. 내가 치면 네. 다 나빠 보여. 야, 그래서 아, 막, 네, 막 그래서 위력이 사람을 이렇게 겸손해지게 만드는. 아니 저 원래 기타 못 친다는 소리 했습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래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클린톤 아르페지오하고 예. 간단하게 그냥 간단한 드라이브 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솔로? 어 솔로는 내가 못 쳐요. 다 치셔야죠. 무슨 소리. 아예 그냥 그냥 드라이브 톤 딱딱 들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드라이브 톤 한번 딱 들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예. 왜냐면 SG15에서 25에서 왜냐면 앰프를 주는 것 때문에 또 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앰프가 좀 더 소리가 괜찮다. 예. 좀 더 뭐 소리가 파워가 있다. 아니면 좀 괜찮다. 그런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테스트하는 걸로 뭐 그렇게 예.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예. 저희는 이렇게 오늘 비교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뭐 좀 구매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예. 사실 제일 잘 나가는 세 가지 모델이에요. 그 어떤 것을 구입하셔도 후회는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예. 또 다음에 다른 제품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